찍을게요. 아, 하지 마세요. 아, 웃어요, 웃어요. 하나, 둘, 셋.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 내 폰 내놔. 아니, 다 여친 있으신가 봐요? 남의 폰을 보고 그래요. 사진 찍었을까 봐 확인한 겁니다. 가요. 무례한 인간한테까지 면허 지킬 필요는 없죠. 생각했던 것보다 인내심이 많네요. 저 아세요? 알죠. 보고 싶었어요. 이건숙 선수. 아, 정말 애타게 찾았어요. 아니, 이렇게 마주 보니까 너무 좋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헛걸음하셨어요. 복싱 계속 하시나 봐요. 새벽마다 뛰는 것 같던데. 설마 몰래 나 따라다녔어요? 어딜 봐요. 신고합니다. 잠정한 지 꽤 됐는데 관리를 잘하셨네요. 누구신데요? 아저씨는 얼마 줄 건데요? 2억? 3억? 10억? 돈도 없으면서. 앞으로 나 따라다니지 마요. 나 절대로 복귀 안 할 거니까. 잠시만요. 다음엔 안 멈춰요. 경고했어요. 내가 뭘 어쩌려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선수 도와주러 온 거예요. 도와요? 협회에서 이 선수 찾고 있어요. 그래서요? 기자들, 에이전트들 수도 없이 몰려와서 귀찮게 굴 거예요. 힘들면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받아요. 갖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그때 버리면 되잖아요. 아저씨가 왜 날 도와요? 이권숙은 최고의 복서고 난 최고랑 일하고 싶으니까. 우는 사람들 일일이 다 상대하지 말아요. 나만 상대해요. 내가 최고니까. 미안한데요. 나 이권숙 아니에요. 이율입니다. 와, 이 선수! 아니, 복귀하기 싫다는 거 뻥이네. 솔직히 복싱 다시 하고 싶죠? 그래서 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뛰고 싶어서 뛰는 거 아니에요. 저래 가요. 아니, 뛰기 싫은데 왜 뛰어요? 어, 그게 말이 되나? 안 뛰면 아프니까 뛰죠. 안 뛰면 아파요? 어, 그런 병이 있어? 내 몸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저주받았어요, 아빠한테. 근데 진짜 친절하시다. 물어보는 족족 그냥 다 대답을 해주시고. 저리 가요. 신고당하고 싶어요? 힘들었겠네요. 이해해요. 야, 나도 고딩 때 야구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어, 진짜 못할 짓인데. 겨울은 더럽게 춥고 여름에는 뭐 숨막히게 덥고. 어, 이 선수! 아,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면 더 힘들어요. 몸 식어서 괜히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굿모닝! I'm barely getting by. Got a heavy load. It's trying to break my mind. Can you tell me? 자, 오늘은 좀 달리면서 위빙도 좀 섞어보면서 할까 봐요. 자, 자.
모기 쫓아요 지금? 에휴, 복싱은 일도 모르면서. 아, 우리 선수님이 잘 모르시네. 나한테 복서도 관리했었어요. 한국의 에스토마타. 그럼 그 선수한테 가요. 그만 직접 빼고. 이건숙이 눈앞에 있는데 딴 선수한테 왜 갑니까? 나 이건숙 복귀 시킬 겁니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하이! 뭐야, 안 뛰고. 아, 설마 나 기다렸어요? 아, 좋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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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왼발, 왼발. 좀 리딩도 좀 섞고, 잽도 좀 날리고. 오씨. 맞는 거 같은데? 맞지? 맞네, 맞네. 맞네. 야, 이 나쁜 새끼야. 너지? 네가 이랬지? 이 선수 사인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겁니다. 나 복귀 안 한다고. 나 죽어도 복귀 안 한다고 했잖아! 죽지 않는 이상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게 만들 거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줄까? 어? 죽으세요, 그럼.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볼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미친 새끼, 네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뭔데? 돈? 내 인생이요. 개소리하지 마. 악마 같은 새끼, 따라오면 죽여버릴 거야.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못 빠져나가. 따라오지 말랬지? 딱 3개월이면 돼요, 두 경기. 그것만 치르면 이 선수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요. 좀 꺼져. 이 선수! 내가 포기하면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아? 내가 가면 다른 놈이야. 그 놈이 가면 또 다른 놈이 올걸? 그 놈이 가면 또 다른 놈이 올 거야. 도망쳐도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올 거야. 넌 에스토마트를 높인 여자니까. 권동환이 운명이야. 죽어도 도망 못 쳐. 내가 목숨 걸고도 도망 못 치게 만들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내가 데리고 와줄게. 꺼져요. 오른쪽 턱도 부수기 전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준다고.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더 이상 숨어다니지 않게. 복싱 영원히 그만둘 수 있게. 뻥치지 마요. 결국은 아저씨도 나 이용해 먹으려는 거잖아.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도 다 알아. 너도 나 이용하면 되잖아. 나랑 림으로 가자. 내가 죽이는 무대 만들어줄게. 거기서 확 치고 은퇴하는 거야. 네가 지면 천재 이건숙은 사라져. 세상은 진 사람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아. 아무도 널 찾아오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도울 테니까 너도 나 도와. 이건숙으로 사는 거 그만두게 해줄게. 23살 이유리가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진짜 원하던 게 거기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데려가줄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나보고 시합에서 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이 끝나요? 그래요? 저보면 알겠지. 한 번도 저본 적 없잖아. 저도 안 끝나면요.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끝을 내줄게. 나도 못한 걸 아저씨가 하신다고요?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 나 알아요? 내가 왜 권투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산지 알아요? 왜 숨었는지 알아요?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어쩌다 권투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권투를 관뒀는지, 왜 숨어 살았는지 내가 알게 해달라고. 3개월이면 돼. 나한테 3개월만 시간을 줘. 너에 대해 알 시간. 내가 배울게. 전부 다. 그리고 나랑 도망치자. 링에서. 나 믿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게. 왜 나예요? 왜 하필 나냐고요. 나 말고 다른 선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야. 타이밍이요? 나는 일부러 저주 선수가 필요했고, 너는 복싱을 벌일 계기가 필요했고, 그런 우리가 그냥 타이밍 좋게 만난 거야. 거짓말. 그래, 솔직히 다른 선수도 생각했어. 뭐 결국엔 너한테 오긴 했는데. 근데 왜 난데요? 아무것도 안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도 봐봐. 일부러 져줄 사람이 왜 필요한지 안 물어보잖아. 져줄 테니까 돈 달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거봐. 본심 나왔네. 돈. 아, 뭐 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오늘부터 소중한 내 선수인데. 아, 좀! 아, 그만해요. 뭐가 소중한 내 선수예요.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할 거잖아. 아까부터 왜 자꾸 말을 짧게 해요? 기분 나쁘게. 너도 짧게 해. 괜찮아. 나 그런 거 위아래 안 따지는 사람이야. 싫어요. 왜? 아저씨랑 친해 보이기 싫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합에서 지라는 말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여보세요? 개새끼. 식빵새끼. 빨대새끼. 장의사. 선수들 익명방에 아저씨 욕이 흘러넘쳐요. 어쩔 거예요? 익명방? 야, 뭐 그런 데를 들어가니 너는? 나도 조사라는 걸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이 일하자는 사람인데. 근데 뭐 여기 아주 뭐 너무하려 해. 그래서 뭐? 나 아저씨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 말 없어지는 것 좀 봐. 하, 숨어있는 사람 기어이 찾아가지고 가지녀박 다 하더니. 야, 너 무슨 애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아, 그니까 얼른 대답이나 해요. 나 아저씨 믿어도 되냐고요. 아저씨한텐 겨우 돈 문제겠지만 나한텐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예준이 아파, 이 새끼야!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그게 눈 한쪽에 5억이랬다. 아니, 왜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형 에이전트니까. 석 달 안에 돈을 주든지 게임을 성사시켜주세요. 대신에 우리 엄마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 나도. 나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야.
알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 인생에 걸린 문제라면서요. 술은 간두던져. 언제 연락 줄 건데? 나도 모르죠.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아, 그 큰 집 말고 당장 필요한 집만 쏴. 그리고 2차전 끝날 때까지 여기 월세는 회사에서 내줄 거야. 숙소 옮겨야 된다는 말 안 했잖아요. 요즘도 매일 몇 명씩 찾아온다며. 관리인이 신경 쓰여 죽겠대요. 매일 사람들이 그냥 항의하러 와가지고 너 때문에. 아저씨 때문이겠죠. 어쨌든 간 여긴 안 돼. 관리도 안 되고 체육관에서도 멀고. 아니 빨리빨리 좀 해. 뭐가 이렇게 뭐 많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어? 보지 마요. 미안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집. 아저씨네 집이요? 지금 나보고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 뭔 상관이야.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며. 호텔도 위험하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 아저씨랑 같이요? 미쳤어요? 나도 싫어. 불편해. 후변에서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손님 방이야. 쓰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아, 창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이것저것도 다 있어. 김태영 씨, 내 에이전트였거든요. 내가 관리했던 선수들이야. 네 식단은 내일부터 내가 직접 짤 거야. 복귀 전까지 최소 6kg는 감량해야 되니까 물도 물어보고 마셔. 겁 안 줘도 다 알아요. 아, 식단. 계좌는 알려줘요. 월세 넣게요. 누가 너한테 월세 달랬냐? 나 돈 있어요. 연금 받아요. 누가 뭐래? 연금을 왜 그렇게 막 써? 아,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참견이에요? 연금은 의미 있는 돈이야. 더 가치 있는 곳에 써. 가치 없는 일에 쓰고 싶은 돈도 있는 거예요. 나한텐 연금이 끔찍했던 기억이랑 같은 거예요. 사춘기냐? 어? 너 지금 그게 얼마나 저렇게 들리는지 알아? 안 받으면 도로 나갈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네가 안 돌린 빨래 내가 돌려놨다. 컨디션 관리는 제대로 하냐? 오늘부터 12시 전에 안 자면 핸드폰 압수야. 화장실은 뭔데 오래 쓰냐? 변비냐? 도시락 꼭 챙겨 먹어. 맛없다고 굶으면 변비 생겨. 만성 변비엔 답도 없다. 이 아저씨가 진짜... 뭐야 그 표정. 나한테 감사했냐? 제가 변비가 심해서요. 똥을 못 싸서 그런가 봐요. 딴짓 하느라 못 짜서 그런 거겠지. 뭐래. 아저씨가 봤어요? 12시 전에 잤어 안 잤어? 밤새 핸드폰 한 거 아니야? 확인한다 내가. 12시 전에 잤고 내 폰에 손만 대봐요. 확 신고해버릴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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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까 저 표정은? 나한테 감동했나 봐? 이게 어른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지금 몇 시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도 없는데. 아, 왜 남의 빨래 맘대로 깨고 그래요?
뭘 새삼? 언제 내가 안 깼어? 어제도 내가 깼어. 앞으로는 내 빨래에 손대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너 나가서 이딴 거 찍고 돌아다녔냐? 부원장이랑? 그래요. 왜요? 나랑 호중이랑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걱정 왜 했대요? 돈 버는 기계 망가질까 봐요? 너! 됐고! 빨리 가요. 너 빨래 개다 말고 어디 가! 너 핸드폰 작작해! 내가 그냥 확 뺏어버릴 거야, 주! 에휴, 나 진짜... 에휴... 야! 아, 2kg 넘치는데. 너 오늘부터 점심, 저녁, 식이, 섬유만 먹어. 안 좋아? 보지 마요. 아저씨도 나가요. 야, 네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니? 나가라고요, 제발. 너 지금 아프잖아. 호중이 이 자식은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선수 갈 일 있다기로 해. 굳이 욕하지 마요. 아무 잘못 없어요. 여기 좀 있어. 링닥터 불러올 테니까.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나 시합 전에 항상 이래요. 링이 올라가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냅둬요. 뭐 하는 거예요? 위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릴 때 아빠랑 스파링 할 때마다 이러다 아빠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나 살고 싶어서 주먹 휘두른 거예요. 죽을까 봐 아빠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나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말해도 돼.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을 테니까. 형, 나갈 시간이야. 아저씨. 어. 진짜 뭐든지 다 말해도 돼요? 응. 말해. 나 복싱이 무서워요. 그래도 오늘은 이기고 올게요.